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85페이지로 갑니다. 85페이지. 자, 거기에 뭐가 나오죠? 바로 그 디바인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이제까지 봤던 건 뭐 봤던 거고, 용도 지역이 뭐고, 용도지구가 뭐고, 그 개도시수 입안한 용도 구역이 무엇이냐.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를 나눠라 라는 걸 살펴봤죠. 제일 먼저 용도 지역으로 먼저 구분해 놓고, 용도 지역 위에다가 용도 지구하고 용도 구역을 지정하는 거, 그런 내용들을 살펴본 겁니다. 이제 국토를 나눴으니까 그 각각의 나눠진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지정 목적에 맞도록 그 안에서 뭐 하자? 이제 개발 행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개발 행위는 크게 둘로 갈라지네. 공적 개발과 사적 개발로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그중에 공적 개발로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란다? 어떤 사적 개발이, 즉 아파트 같은 걸 지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 도로부터 만들어야 되고, 상하수도가 매사를 해야 되고, 전기가스 통신설 들어가야 되고, 이런 기반시설부터 설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공적 개발로서 제일 먼저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 그 밖에 더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아예 신도시를 만들자 도시개발사업, 아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자 정비사업, 매관한과 이것들도 있는데, 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 국토이계미 이용요건으로서 다루지 않고 따로 법률을 만들어서 도시개발법, 도시및 주관경 정비법에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뭐만 보자?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걸 살펴보자. 그래서 지금부터 기반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반시설에 관해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바로 기반시설의 종류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기반시설이라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이 종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기 위해서는 무슨 계획이 결정죠?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한다?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돼서 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설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기반시설 중에서 무슨 계획으로 결정된 거?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면 그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시설을 무슨 시설을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의 차이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들, 도로, 공원, 학교, 이거는 뭐다? 그냥 기반시설이다. 근데 그 막연한 기반시설을 어디다 구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려면 뭐부터 한단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결정고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여기가 도로 만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됐다. 여기다 학교 짓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됐다. 여기다 공원 조성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됐다. 이와 같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그 각각의 시설을 이제는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이라 부르지 않고 그때부터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런 도시군 계획 시설을 실제로 설치하고 정비에 개량하는 사업을 이런 도시군 계획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부른다? 그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업이라고 부른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기반시설과 관련된 걸 살펴보고, 그게 도시군 관리로 결정되면 도시군계획 시설이 되는 거고, 그 도시군계획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라 한단다. 이렇게 일단 3단계로 나눠서 봅니다. 자, 그 중에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이제 뭐하자? 시행하는 사업 시행 절차가 나오겠죠.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 학교 짓는 거 어떤 절차에서 사업이 시행될 것이냐. 1, 2, 3, 4 쭉 해서 이렇게 사업 시행 절차가 나올 것이고, 또 하나 있습니다. 도로 만들겠다고 무슨 계획만? 도시군 관리 계획만 결정고시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도로 내겠다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고시 되어 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만 결정고시 됐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도로 안 만듭니다. 공원 조성 안 합니다. 학교 안 짓습니다. 그런 걸 뭐라 부른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고 한단다. 예, 도로 만든다고
도시군 관리 계획은 결정고시 됐는데 그 도로 만드는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만 수립돼 있지 방치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 그 땅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그거는 조치해서 여기까지가 나온다 얘기입니다. 그럼 이 조치라는 게 왜 필요한 거죠? 도로 내겠다고 일단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고시 되면 자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 내겠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고시 됐습니다. 그럼 도로 내겠다는 여기 뭐가 되었다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이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뭘 해서는 안 될까 이 안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도로 내겠다고 공원 조성했다고 학교 짓겠다는 도시군 관리 결정고시 되면 그 안에서는 이 도로 내겠다는 부지 안에서는 이게 바로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되겠죠. 그때부터는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되는데 그 안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왜 그렇죠? 아 건축물 지금 뭐합니까? 어차피 도로 만들게 되면 다 부셔야 되는데 공원 조성하려면 다 철거해야 되는데 따라서 그런 계획이 수립된 이 안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도시군 관리 결정고시 되면 그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화가 공작물 설치화가 안 난다.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이것이 전제되죠. 그럼 문제가 뭐 되죠? 저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첫째 보상비도 못 받고 있으면서 두 번째 건축물도 짓지 못하게 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세워라 내워라 가버리면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로다 이렇게 문제되는 거죠. 내 땅이 뭐합니까? 건물도 못 지켜하는데 그렇다고 보상비도 주지도 않고 있으면서 자꾸 시간만 늦어지고 있고 토지 수의자들 열받는다 안 받는다? 열받는다. 그 열받은 토지 수의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해줄 것이냐 바로 그게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조치라는 것이요. 그래서 2년 지났을 때 10년 지났을 때 20년 지났을 때 각각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그걸 다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기반시설과 관련된 건 이게 전부예요. 왜? 그래서 흐름을 보면 먼저 기반시설의 종류에 관해서 살펴보자. 근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미리 도시군 관리를 결정해야 된다. 그럼 그때부터 무슨 시설이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된다. 그럼 그 도시군 계획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한다. 그럼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된다면 어떤 절차에서 시행될 것이냐? 그 정상적인 사업 시행 절차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 사업이 시행되겠다고 계획만 수립해놓고 도시군 관리계획만 수립됐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조치를 해줄 것이냐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조치라는 게 있단다.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자, 그중에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때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것만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그랬는데 이 기반시설 중에서 특히 무슨 시설이 있단다? 첫째 공동구라는 게 있고 두 번째 광역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공동구나 광역시설은 어떻게 설치 관리할 것이냐 공동구나 광역시설의 이 설치와 관리에 관한 문제를 따로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는 것 이것이 심화 과정에서 조금 더 들어가요.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서 특히 공동은 어떻게 설치 관리할 것이냐 광역시설은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라는 거 이것도 한 4년에 한 번 정도씩은 시험 문제 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그것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85페이지 기반시설의 종류가 쭉 써 있는데 그것이 최근에 일부 내용들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만간에 다시 이제 수정표를 별도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수정표를 내용을 보고선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런 내용 중에 몇 가지가 바뀌었다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런 기반시설을 중에서 그 밑에 2번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한다. 그래서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 시설의 차이점은 기반시설은 막연하게 도로공원 학교 같은 걸 말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구체적으로 어디다 그런 걸 설치하겠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즉 그 기반시설 중에서 설치하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그때부터 그 시설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된단다. 그래서 막연할 때는 기반시설이요 구체화되면 그게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이렇게 일단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그럼 그런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나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먼저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디다가 거기 보니까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이렇게 됐습니다. 꼭 이걸 써야 되는 거라는 얘기를 해서 그럼 씨 무슨 우주에다가 기반시설 설치하냐? 아직은 그런 기술은 없잖아. 우주에다가 무슨 그 저기다 뭐 은하철도 999 뭐 그거 철도 만들 겁니까? 저 우주에다가 그건 아니잖아 아직은. 그 결국 어디서만 해? 우리 지구 안에서만 이루어지잖아. 그럼 지구 안에를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안 써도 되지 않나 이거? 그냥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즉 어디다가 도를 만들고 싶으면 어디다 공원을 조성하고 싶으면 어디다 학교를 짓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미리 무슨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여기는 도를 내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됐다. 여기는 공원 조성했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됐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 계획에 따라 이제 먼저 정상적인 도시군 계획을 사업 시행 절차대로 사업을 시행하라. 먼저 그렇게 계획부터 수립해놓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업 시행 절차로 가라. 이 소리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 밑에 예외 용도 지역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예, 미리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지 않고도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대요. 자, 그럼 이게 위에 있는 원칙과 예외 차이가 뭐죠? 원칙은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어떤 기반시설 설치하든지 원래는 미리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절차대로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기반시설은 미리 도시군 관리로 결정 안 하고 그냥 설치해도 된대. 그럼 그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이 도시군 계획시설 이걸 설치 준비 계획하는 사업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미리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그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반시설 설치 사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아셨죠? 따라서 모든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다 미리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건 아니다. 몇 가지 기반시설은 미리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지 않고 그냥 설치해도 된대. 예를 들면 첫 번째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다음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 중에 그중에 동그라미 기억에 나오는 주차장. 자 어디다가 주차장을 설치한답니다. 자 주차장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겁니까? 예, 꼭 있어야 되죠. 우리가 차를 끌고 나갔는데 주차장이 없어 세울 데가 없대. 뭐 어디다 이고 다닐 겁니까? 안 되잖아. 결국 어딘가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주차장도 무슨 소리야? 기반시설 맞습니다. 근데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여기다가 미리 여기는 주차장을 설치할 공간입니다 라고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둬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기다 땅 파면서 뭐 공사가 이루어져. 지나가던 사람이 뭐라 하죠? 아니 지금 여기 뭐하고 계신 겁니까? 라고 했더니 그 공사하는 분들이 뭐라냐면 여기 지금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했어. 주차장 설치하는 공간을 만들고 있대. 그러면 이 똑똑한 사람이 또 뭐라 할까? 공법의 대가야. 그러면 뭐죠? 아니 주차장은 기반시설인데 여기 주차장 만들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된 걸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 언제 그런 도시군 관리계획이 여기 결정고시 된 게 있었습니까? 주차장 만들겠다고 그 도시군 관리 결정고시 된 거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 일하는 사람이 또 뭐라고 한다? 그거 안 했는데요? 도시군 관리로 결정고시 안 했는데요? 라고 하면 또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한다? 아니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라고 또 물으면 이 공사하는 사람이 뭐라고 한다? 그거 안 해도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입니다. 라고 답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모든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다 미리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기반시설은 미리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중에 첫 번째가 도시적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주차장 그다음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그런데 세 번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있었죠. 이거는 삭제 지워버리십시오. 없어졌습니다만 이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은 이거는 미리 도시군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안 됩니다. 하란 얘기입니다. 그게 삭제됐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 공공용사, 문화시설. 문화시설에 도서관 포함하게 되는데, 이제 문화시설에는 당연히 도서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도서관 포함이라는 건 지워도 돼.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니까 공공 거기 문화시설에 들어갑니다. 근데 시장 공공청사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죠. 시장이 뭐죠? 우리 재래식 시장 같은 거 있잖아. 여기다 재래식 시장을 하나 만들겠답니다. 그럼 그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장도 사람이 살았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 집안시설 맞아. 근데 설치하겠다고 미리 도시군 관리구 결정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시장 같은 걸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군 관리구 결정하지 않고 그냥 설치해도 되는 기반시설입니다. 따라서 그건 도시군 계획시설이 될 수 없죠. 되지 않죠? 또 하나 공공청사 시청 건물 짓겠답니다. 그럼 시청 건물 짓겠다고 미리 도시군 관리구 결정해야 될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해도 되지만 반드시 법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설치하기 위한 기반 도시군 관리를 결정 없이 하는 건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저수지, 방어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주설비 다 방제시설이죠. 그밖에 장례식장이라고 돼 있던 건 그건 장사시설로 바뀌었어요. 장례식장 지워버리고 장사시설이라고 바꾸고 종합의료시설 다음에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이라는 게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의료시설 다음 그 옆에 공간에다가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이라는 걸 더 추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폐차장 이런 것들은 미리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해도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들이다. 이것도 시험 문제 이것도 3, 4년에 한 번씩은 시험 문제에서 출제합니다. 근데 이거 애우기 만만치 않아요. 그죠? 근데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내는 것보다는 지문 중에 하나로 내는 경향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폐차장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야 된다? 그럼 틀린 거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구체적인 게 이렇게 열거하면요. 예를 들면 도시 지역에서 폐차장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구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틀린 문장으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폐차장도 기반시설이지만 원칙은 모든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는 게 맞아. 근데 열거된 것들만은 미리 도시군 관리구 결정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어떤 구체적인 게 열거됐어. 여기 시장, 공공청사, 폐차장 이런 게 열거되면 이 열거된 것들은 여기 열거되는 요걸 첫 문제를 낼 거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열거된 것들은 대부분이 뭐란다? 미리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열거된 것들은 첫 문제 낼 때 그 열거된 게 그대로 날 거라는 거. 그럼 그것들은 미리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로 생각하고 그냥 첫 문제를 풀으면 거의 대부분이 맞는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열거되는 것. 예를 들면 지금 말했듯이 뭐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시험 문제 났었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미리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야 된다. 이걸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야 된다. 땡, 틀린 문제이다. 그렇게 풀으란 얘기입니다. 자, 그 밖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담의 시설.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 시험 문제 한번 났었어요. 근데 그 중에 동그라미 A, B, C 할 때 동그라미 B 있죠. 86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B. 그거는 삭제. 지워졌습니다. 그건 싹 지워버려라. 동그라미 B만 싹 지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C, D, E, F는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외울 수 없어요. 옛날에 시험 문제 한번 여기서 난 적이 있었는데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대통령령도 아닌 국토교통부령은 시행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시행규칙까지 들어와서 다 외우란다? 우리 보고 얼마까지 통보하라는 건지 그거는 무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봐도 된다. 아셨죠? 그래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하여튼 그것까지는 안 봐도 된다. 자, 밑에 도시군 계획시설을 관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어? 미리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래. 그래서 그 결정된 걸 도시군 계획시설. 그걸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사. 그럼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 그 관리죠.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찾아봤더니 국유재산법에 따른 중앙관사의 장들이 관리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중앙관사에 그 관련된 중앙관사의 장들, 장관들이 원칙적으로는 그런 국가가 관리할 때는 장관들이 관리하라. 중앙관사의 장입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때는 지방자치 조례로다가 어떻게 관리할 건지는 조례로 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도로관리청이 쭉 나오죠. 고속도로는 어디서 관리하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그 밖에 일반 도로는 각 지방 국토 관리청에 있는 거의 국도 유지 건설 사무소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국토관리 사무소가 맞는 건지 어떤 뭐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도 유지 건설 사무소인지 국토 관리 사무소인지 뭐 둘이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아직 저도 잘 구분 못 하겠어. 어쨌든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요. 하여튼 이런 데서 관리한다. 그 밖에 특별 시도나 광역 시도나 특별자치 시도는 각각 그 장들이 지방도는 도지사가 군도나 시도는 군수시장 구도는 구청장들이 관리한다. 이와 같이 도로 종류가 여러 가지 나눠지는데 그에 따라서 관리하는 관리청들이 각각 다르다. 그렇게 정리하는 얘기입니다. 자, 도시군 계획설 설치 기준과 보상하고 나오는데 첫 문제 난적 없습니다. 옆 페이지. 이제 이러한 기반시설 중에서 특히 공동으로는 어떻게 설치 관리할 것이고 광역시설은 어떻게 설치 관리할 것이냐. 이것도 3, 4년에 한 번 시험 문제 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할 때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심화 강의에서는 몇 가지만 찍어서 정리하자. 자, 먼저 공동구가 뭐죠?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시설 같은 지하에 매설하는 물건들입니다. 지하 매설물이야. 자, 이것들을 어디다가 땅속에다가 공동 수용하는 겁니다. 지하에다 공동 수용이라는 게 뭐죠? 자, 우리 맨홀 뚜껑 있잖아. 맨홀 뚜껑 열고 밑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 밑에 뭐가 있단다? 큰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중에 여기는 전기시설, 즉 전선이 지나가는 통로. 여기는 전기 이제 저 통신시설 지나가는 통로들. 여기는 하수구 지나가는 통로. 여기는 상수도 지나가는 통로. 이걸 땅속에다가 그런 공동 수용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공동구라고 한단다. 따라서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도로야. 그럼 도로 여기는 맨홀 뚜껑 있잖아. 여기 열고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타고 들어가. 그럼 이 땅 속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죠. 공간을 만들면 여기 이제 단면도 이렇게 보면 여기는 아까 말한 전기시설 지나가는 거. 여기는 통신시설 지나가는 거. 여기는 하수도 지나가는 공간. 여기는 상수도 지나가는 공간. 자 이런 식으로 공간들을 나눠 놓고 각각 전기설, 가스설, 통신설, 지역난방시설 이런 것들이 다 통과하시는 걸 공동으로 수용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 이걸 뭐란다? 공동구라고 합니다. 저거 북한도 지하 100m 이하 쪽에 더 들어가 있어요. 100m부터 더 깊이 들어가 있어요. 일본 놈들은 몇백 미터라고 하더라? 핵폭탄이 터져도 그게 파괴되지 않을 만큼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쟁에 대비해가지고 뭐 250m인가? 거기까지 땅속에다 치면은 공동구를 거기다 만들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지하철 역사 공간 만들어 그 위에 공간에다 거기다가 살짝 만들어 놓죠. 그래서 가끔가다 여러분들 그 지하철에서 불이 난 게 아닌데 어떤 때 지하철 통풍구로 다 연기가 시커먼 게 올라가서 몇 번 사고 났었죠. 그게 바로 공동구에 있던 전기들이 합선해가지고 거기 등에 타면서 그 환풍구로 나와가지고 연기가 나온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땅 속에다 전기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같은 걸 공동으로 수용하는 공간을 뭐라 본다? 공동구라고 한단다. 그럼 이런 공동구는 어떻게 설치할까요? 그래서 이 땅 속에다 공동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게 왜 필요하죠? 자 옛날에 전기시설은 어디 있었죠? 여기 전기시설은 바로 이 위에 보시면 여기 전봇대가 만들어지죠? 그죠? 이 위에도 전봇대를 만듭니다. 그럼 저 도로 따라서 전봇대가 쫙 있으면서 50m 평균이야? 50m마다 전봇대가 하나씩 떠가지고 전선이 쫙 열건됐습니다. 근데 이놈의 전선이 가끔가다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전기가 뭐 또 있고 또 홍수가 났는데 지나가다가 또 전기에 감전돼가지고 사고 나고 옛날에 참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는 전지설이나 이런 시설을 전부 다 어디에 주면서 땅 속에다가 여기다 매설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더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동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봤더니 전봇대가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 땅 속에 그 전설을 따로 묻었거나 아니면 공동구를 설치해서 공동구에 저런 전선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요새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는 거의 다 공동구라는 게 만들어졌고 옛날에 했던 데만 그냥 땅속에 매설하거나 아니면 그냥 전봇대로 다 전기들이 그냥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디는 의무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랍니다. 그 의무적인 게 어디죠? 바로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거기까지 네 가지만 이런 개발되는 지역의 땅속에는 공동구라는 걸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 그때 규모가 얼마나 돼야 되죠?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런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만 면적이 얼마나 된다?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런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만 그 사업 시행자는 땅 속에다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설치해야 된다.
자, 설치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할까? 특별한 경우를 채우는 공동고 점용 예정자하고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예, 설치하는 비용, 공동고 점용 예정자가 누구죠? 전기시설을 여기다 공동고를 이용할 사람이 누굽니까? 점용 예정자, 공동고 전기시설 점용 예정자 한전이겠죠. 흥국전력, 니들도 부담하라 됩니다. 사업 시행자하고 점용 예정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가스시설은 도시가스공사 개들하고 그 사업 시행자고 공동으로 부담한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맨 밑에 쪽에 보시면 공동고 수용시설하고 되어 있죠. 공동고가 설치되면 그중에 무슨 무슨 시설은 반드시 공동고에 수용해야 되고 무슨 무슨 시설은 공동고 협의에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다 수용해야 되는 게 있고 그 협의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따라 둘로 갈라지죠. 그중에 가부터 파 그랬으니까 다음 페이지 보면 가나 다라 마파 여섯 개죠. 그럼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 요 여섯 가지는 뭐란다? 반드시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시설들이 되고 반면에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있죠? 그 밖에 있을까?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이거는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그 특히 하수도관, 상수도관은 아까 수도관이라는 게 상수도관이죠. 수도관은 반드시 수용해야 되지만 하수도관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고 됐단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가 두 번 출제됐던 내용이니까 이것도 일단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두 가지 그것만 해보세요. 그래서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반드시 수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그렇게만 해보죠. 자, 공동고 수용해야 될 의무 그때 반드시 공동고가 설치되면 그 수용해야 될 시설들은 반드시 수용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 2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거. 따라서 공동고를 수용해야 되는데 안 했단다? 2년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 그건 옛날에 처음 문제 났던 숫자인데 요새는 처벌 규정의 구체적인 그 징역 몇 년 벌금 얼마는 잘 안 나는 경향인데 어쨌든 그런 처벌이 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공동고 점용 또는 사용이라는 게 됐죠. 그래서 사용하려면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점용료, 사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맨 밑에 공동고 관리주체라고 되는데 공동고는 누가 관리한다? 한마디로 관할구역의 장들입니다. 자기 관할구역에서는 지가 관리합니다. 바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자들이 관리하는 게 원칙이더라.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공동고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공동고 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고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켜야 된다. 공동고 안전관리 유지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한다? 5년마다 수립한다라는 거. 그것도 시험 문제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옆페이지 안전점검 실시한다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있다. 그 정도만 일단은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생략하자. 이제 그 정도만 정리하죠. 그 다음 89페이지에 보시면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두 번째 광역시설. 광역시설이 뭐죠? 하나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또는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그런 걸 광역시설이란다. 그럼 이 광역시설을 설치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원칙은 설치 및 관리는 이것도 재작년 시험 문제 나왔었죠.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예, 광역시설도 무슨 시설이니까? 기반시설이니까. 기반시설 설치 관리하는 건 원칙적으로 뭘 한다? 미리 도시군과로 결정해서 설치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몇 가지는 미리 도시군관료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 바로 그걸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의 일종이니까 원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둘 이상이 특광, 특시도, 시장군수, 지들끼리 서로 협약을 체결하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더라. 이건 원칙이 아니고 이건 예외입니다. 원래는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지들끼리 서로 협약을 체결하나 협의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 또
또 하나 관할 도지사가 설치하는 게 있죠. 어떤 경우에 그 관할 협약이나 협약을 체결하나 협의의 구성이 안 이루어진답니다. 근데 어디랍니까? 그 시 또는 군이 서로 그 협약이나 협약을 체결하는 협의의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시 또는 군이 어디에 속한데 같은 도 안에 있는 시군끼리 그런 광역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이나 협의의 구성이 안 되면 그때는 누가 한다?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직접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국가계획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하는 광역시설 이거는 법인을 설립해서 설치관리 할 수 있다. 또 맨날 일할 때는 또 국가계획하니까 국토교통자리 설치 관리할 수 있다 하면 안 돼요. 국토교통자리 아니고 그때는 법인이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국장이 하는 게 아니라 법인이 설립해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특별한 공동구하고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설치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들이 있더라. 것까지. 자, 이제 90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무슨 사업을 시행해보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걸 이제 해보자요. 자, 도로를 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미리 도시군 관리기 결정 것이 됐고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적 및 계량하는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보자. 사업 시행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약속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사업 시행 절차 이름 뭐죠? 사실은 여기까지는 이미 돼 있는 걸 전제로 했는데 여기에 바로 무슨 거죠?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됐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지 아십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그게 무슨 시설이죠? 도시군 계획시설. 여기까지는 똑같이 써.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어디였다 결정 고시 되었다 결정 고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라고 표현하면 이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거 이게 바로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게 도시군 계획 시설 그걸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결정고시 됐다. 바로 결정고시.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결정고시가 제일 먼저 있는 일이라는 거. 이것이 첫 번째죠. 자, 그래놓고 자 그러면 여기다 뭐 내겠다고? 도를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됐다 이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고시라고 쓴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 요 말이야. 같은 말이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죠?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됐다. 정확히 그런 말이야. 기반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그걸 다른 말로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고시란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이 뭘까요? 자, 상식으로 생각해봐.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좀 이해 좀 해보자. 도로 만들겠다고 계획이 결정고시 됐습니다. 그럼 도로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생각할게요. 저 도로 만들겠다는 게 여기만 있을까요? 여기 서울특별시라고 하자. 여기 서울특별시 구로구야. 그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만 도로 내겠다는 계획이 있을까? 강남에는 없을까? 저기 성북구에는 없을까? 용산구에는 없을까? 다 있겠죠. 여러 군데 서울특별시에서도 도로 만들겠다고 공원 주상하겠다고 학교 짓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한꺼번에 다 해버립니까? 아니요. 첫째, 그렇게 한꺼번에 할 예산도 없고 두 번째, 인력도 없습니다. 한꺼번에 못합니다. 또 한꺼번에 다 하면 전 도로가 다 막혀가지고 그 공사하느라고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급한 것부터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때 급한 것부터 먼저 하는 걸 뭐란다? 사업의 우선순위라고 표현하죠. 즉, 도로 내겠다는 게 서울특별시 여러 군데 도시군 관리가 결정고시 됐는데 그중에 어떤 게 급한 거냐? 급한 사업부터 먼저 하고 급하지 않은 건 나중에 하겠다는 이걸 분류하는 그걸 나누는 계획이 제일 먼저 수립됩니다. 뭐 한 날로부터 도시군 계획설 결정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다? 이 도로 내겠다는 게 급한 건지 천천히 해도 되는 건지 저 학교 짓겠다는 게 급한 건지 천천할 것인지 이걸 구분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을 뭐란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표현한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할게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별 집행이 제1단계 집행 계획과 제2단계 집행 계획, 이렇게 계획이 둘로 나눠서 수립한다는 걸 조심합니다. 다시 말하면 급하면은 뭐라가 되냐? 제1단계 집행 계획. 아니야. 이건 좀 천천히 해도 되겠어. 당장 급한 거 아니야. 좀 뒤로 밀어놓자. 이거는 제2단계 집행 계획. 이렇게 하죠. 따라서 여기도 도려내겠다는 계획이 있고 여기도 도려내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이 중에 이거는 3년 내에는 도려내야 돼. 그때는 이건 뭐란다? 제1단계 집행 계획 속에다가 요거는 포함시킵니다. 반면에 이거는 한 4, 5년, 뭐 6년 이렇게 넘어가서 그때 가서 하자.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니다. 3년 이내에 시행될 게 아니란다. 그럼 이 도려내겠다는 건 몇 단계?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제1단계 집행계획에 들어가는 사업 시행할 것들 쫙,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키는 사업에 시행될 내용들 쫙, 이게 쫙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게 급한 거예요? 1단계 게 급하라는 얘기입니다. 1단계는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할 것들, 2단계는 3년 후에 시행할 것들, 이렇게 나누는 1단계,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해서 수립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1단계에 들어왔다는 건 3년 내내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하던 얘기죠. 근데 이 3년이라는 세월은 매년 달라지잖아. 그죠? 1년, 1년, 1년 지나봤다. 세월은 땡겨지잖아. 그러면 2단계에 들어있던 것도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면 이제는 3년 내에 해야 되겠다라는 단계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럼 2단계 집행계획은 매년 평가해요.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2단계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급해지는 것들, 3년 내에 시행하려고 하는 것들은 2단계에 놓지 않고 몇 단계로 옮겨라? 1단계 집행으로 이렇게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 그게 1단계, 2단계로 구분되는 건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하는 건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키고 3년 후에 시행할 건 2단계 집행계획에 이걸 구분하는 그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은 이유에 하는 게 그렇게 1단계, 2단계로 이 각각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했다는 걸 구분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죠? 자, 이때 단계별 집행은 누가 수립할까? 바로 그 도시군 관리계획을 뭐 하는 자들? 이반권자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래 누가 입안했죠? 자기 관내에서는 자기가 입안하는 게 원칙입니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자기 관내의 장들이 원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직접 입안한 국장이나 도지사 자기들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관리의 이반권자들이 지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또 생각해봐. 왜 이반권자죠? 여기 도려내겠다는 걸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계획을 입안한 초안을 작성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제일 잘합니다. 제일 먼저 못해서 기초조사도 지가 했잖아. 기초조사 했죠.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죠. 지방의 의견도 들었어. 그 사람들이 이반권자고 그 사람들이 그 도로 내겠다는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다. 그 지들이 이 도로가 급한 도로인지 아니면 천천히 내도 되는지는 누가 제일 잘한다? 그 이반권자들이 제일 잘 알으니까 자기들이 단계별 집행을 수립한다. 그렇게 정리하라는 느낌이다. 자, 언제까지 수립할까요? 수립 시한. 거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된다. 작년까지는 2년 이내에 수립해야 된다라고 됐는데 확 줄여버렸어. 3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된다. 뭐 2년씩이나 걸리냐? 도려내겠다고 결정고시했으면 이게 급한지 아닌지는 금방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원칙은 몇 년 내에 수립해야 된다? 이거 수립하는 거. 이거 3개월 이내에 원칙은 수립해야 되는데 예외 2년 이내에 수립해야 되는 그런 예외도 있더라. 그래서 원래는 3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세부적인 건 나중에 정리하고 일단은 원칙은 3개월 예외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구분해서 수립한다는 건 말씀드렸죠. 제1단계 집행에 포함되는 건 3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는 것들. 제2단계 집행에 포함되는 건 3년 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들 하고 됐죠. 그런데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예, 그까지. 그때 수립하는 내용에는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해서 수립한다.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이 단계별 집행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에 따라 이 도로를 수용해야 되니까 보상비 줘야 되니까 보상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들이 단계별 집행에 포함시킵니다.
자, 수립하는 절차는 먼저 관계 행정위원회장과 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협의와 의견 청취라는 이런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단계별 지표를 수립했습니다. 이제 단계별 지표에 수립돼서 몇 단계? 자, 1단계에 포함됐다고 가정하자. 그럼 1단계에 포함시켰으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사업 시행자 누구로 할 것이냐? 이제 세 번째는 사업 시행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죠. 누가 도를 만들 것이냐? 바로 이게 우선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도를 만들 것이냐?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하면 제일 잘할까? 자기 관내에서는 관내의 장이 도를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도시군 관리를 위반한 자도 누구야? 원칙이 자기 관내의 장이고 자기가 내용을 제일 잘하니까 바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지들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원칙은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니까 예외적인 시행자하고 나오잖아. 그 예외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답니까? 국장이나 도의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 강의에서도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야. 예외적으로 누가 한다? 국장이나 도의사. 국장이 하는 경우는 어떤 거죠?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국장이 직접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시험 문제 나왔었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때는 누가 한다? 도지사가 할 수 있단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됐다는 국장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됐다는 도의사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단다. 그래서 원래는 관악의 장인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의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하고 국장하고 도지사는 다 묶어버리면 한마디로 뭐 되죠? 행정청이 됩니다. 행정청. 얘들은 바쁘죠.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봐. 서울특별시에서는 누가 사업시행자다? 서울특별시장입니다. 근데 서울특별시장이 사업시행자라고 했으니까 지가 한대 도로 만든대 맨날 안전모만 메고선 박원순 시장이 도로 만드는 데만 쫓아다니면 서울시민들이 뭐라고 할까? 박수를 치고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죠? 처음에는 그렇게 할 겁니다. 하, 우리 시장님 그래도 안전모 쓰고선 돌아다니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도로 열심히 만들어주느라고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죠. 맨날 하는 짓거리가 안전모만 쓰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 할까? 우리 서울특별시장이면 원래 노가다 출신인가? 저것밖에 할 게 없나? 그거 아니잖아. 서울특별시장이 꼭 도로 만드는데 직접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됩니까? 되죠. 그때는 그거 아니고도 할 게 많은데 따라서 그때는 다른 사람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구죠? 지정시행자입니다. 바로 이런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나 국장, 도지사인 이 행정청들이 자기들이 직접 할 시간이 없으면 다른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요 자를 뭐라고 한다? 지정시행자라고 해서 거기 지정시행자에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 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정시행자는 맨 밑에 보면 이제 지정시행자는 그 민간시행자란 말이 또 나오는데 사실은 지정시행자는 둘로 나눠져요. 첫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할까? 공공지정시행자입니다. 즉 국가나 지방장치가 아닌 행정청이 아닌 어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도시공사 바로 SH 이런 데는 바로 공공시행자가 되죠. 걔들을 지정해서 야 내가 서울특별시장이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안 되니까 야 SH공사 바로 서울도시공사야 야 니들이 하라 라고 지방공사를 지정해서 걔들도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들은 공공지정시행자가 되겠죠. 반면에 민간지정시행자 민간시행자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아예 아닌 바로 건설회사라든지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은 민간시행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간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것. 특히 지정시행자 중에서도 민간시행자는 특별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어떤 요건이죠? 그 안에 있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됐습니다. 자,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이죠? 민간시행자가 여기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면 이 전체에 있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은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는 받아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면적 3분의 이상을 소유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전체 땅 면적의 3분의는 네가 돈 주고 사들이든지 해서 하여튼 소유권을 취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남는 땅이 얼마죠? 나머지 3분의 1 남은 거.
그것만 나중에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립니다. 따라서 민간 시행자는 처음부터 아무리 도로 내는 걸 하더라도 민간 시행자는 처음부터 수용하는 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 시행자들이 저런 도로 만들려면 3분의 이상의 토지는 지가 소유하고 나머지 남은 3분의 1, 그거에 관해서만 그때는 수용권을 줘가지고 하는데, 그때도 면적 3분의 이상을 소유했다고 해서 당연히 수용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저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비로소 민간 시행자는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그 나머지 3분의 1 땅에 대해서는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도시군 계획서 사업의 분할 시행하고 됐죠. 그래서 분할 시행도 가능합니까? 예, 이것도 기본강의에서 했었죠. 당연히 됩니다. 도로 만드는데 너무 길어.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나눠서 시행하는 거 당연히 될 수 있죠. 그 밑에 행정심판. 이런 사업 시행과 관련돼서 토지 소유자들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제일 많은 게 보상에 관련된 것들, 사업 지연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그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심판은 어디다 제기하느냐 이겁니다. 원칙은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법에 있는 절차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 아까 행정청이 아닌 자는 누굴 말하죠? 바로 지정시행자들이죠. 국장, 도지사, 특광, 특시도시장소 이자들이 지정한 지정시행자들. 그러니까 누구도 들어가? 한국토지택공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SH, 바로 지방공사도 들어갑니다. 합쳐서 걔들을 공공지정시행자죠? 걔들하고 민간시행자. 이 사람들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입니다. 그럼 걔들은 행정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사는 자들이나 이자들은 누구한테, 이자들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할까? 잘 보세요. 자, 여기는 서울특별시장이 원래 사업시행자입니다. 서울특별시에 바빠서 못하니까 지방공사인 서울도시공사에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서울특별시장이 해야 될 걸 누구한테? SH공사, 바로 서울도시공사에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서울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수한테 보상비를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보상비를 평당 100만 원씩 주는데 어떤 사람만 평당 10만 원 준다 그랬죠? 왜 그런다 그랬습니까? 못생겼다고. 못생긴 것도 서로 뒤지겠는데 못생겼다고 보상비도 10만 원밖에 안 준답니다. 이 사람 가만히 있을까? 당연히 따지죠. 첫째는 누구한테 따질까? 당연히 이 사업시행자 서울도시공사의 SH에다 먼저 이의제기합니다. 아니 왜 저한테는 10만 원밖에 안 줍니까? 라고 따졌더니 너는 못생겼잖아 라는 답변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합니다. 이 원통함을 어디다 호소할까?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건 누가 누구죠? 바로 그때는 원래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 바로 누구죠? SH를 사업시장에 지정한 게 서울특별시장이잖아. 그때 서울특별시장을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 하죠? 서울특별시장님, 당신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저 SH공사인 서울도시공사가 저보고 못생겼으니까 평당 10만 원 주는 게 맞다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것 좀 당신이 다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 시행자를 지정한 지정권자, 바로 서울특별시장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는 것,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저도 첫 문제 잘 나요. 자, 이제 어디까지 끝났어? 사업시행자까지 끝났어. 그럼 시행자가 할 일이 뭐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알죠? 그게 바로 무슨 계획입니까?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게 바로 실시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첫째 작성해가지고 두 번째 인가받고 그 사실을 뭐였다? 고시했다.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라는 이제 절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실시계획이 뭐죠? 사업시행자로서 내가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시행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실시계획이에요. 그래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으러 갑니다. 그때 인가는 누구한테 가죠? 바로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들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누구죠?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장 이렇게 정리하죠. 그래서 국토교통자한테 인가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고 시도사나 대도시한테 인가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거기 쭉 나와있죠. 근데 이때 실시계 인가를 해줄 때 무슨 인가도 있다? 조건부 인가 및 이행보증금 예치라는 게 맨 밑에 나와있죠.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요. 조건부 인가가 뭐죠? 자, 너 여기다 도로 만들려고 사업시행자 실시계 갖고 왔길래 구체적인 얘기를 내가 인가해주겠답니다. 대신 뭐 한다? 여기다 너 뭐 만들래? 도로 만드는 옆에다가 휴게소 만들래? 휴게소도 이제 기반시설이니까 기반시설 설치할래? 그에 필요한 땅 확보할래? 용지 확보할래? 그러면 실시계 인가해줄게. 이걸 조건부 실시계 인가라고 표현하죠.
너 도로 만드는 옆에다 휴게소 만든다면 내가 인간해줄게.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겠다면 그때 인간해주겠다. 또 우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을 할래? 그거야. 그래서 뭐뭐?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우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성, 조경이라는 이런 기위 환경조 머리 잡았다. 기위 환경조라는 이 다섯 가지를 하는 걸 조건으로 저 실시계획을 뭐 할 수 있다? 인가할 수 있다. 이런 걸 조건부 실시계획 인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인가받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는 저 조건을 이행한다고 할까요?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할까요? 당연히 한다고 대답을 하죠. 왜? 돈 없어서 못해요. 그러면 뭐죠? 그럼 나도 인가 안 내줘. 그러면 결국은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가를 받으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다 휴게소 만들라고 제가 번듯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우해방지를 하라고? 아니, 말씀 안 하셔도 당연히 우해방지를 해야 되죠. 여기다 조경해야 된다고? 하시죠. 제가 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지레 놓고는 인가 받고 나서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왜요? 다 돈덩어리거든. 자, 우해방지설을 하랬더니 거기다 뭐 해야 됩니까? 원래는 펜스를 쳐야 돼. 근데 그 펜스 같은 걸 알루미늄 같은 걸로 치려고 했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뭐죠? 썩은 동화줄로다가 투줄로다 갖다 붙여놓고 여기다 써 붙여놓습니다. 적금 금지. 가까이 오면 떨어져 뒤짐. 봉사현장 위험하니까 떨어져 죽는데. 근데 썩은 동화줄 쳐놓고는 거기다 써놨습니다. 자, 술 마신 사람이 지나가다가 비틀비틀 하다가 그 줄을 손으로 딱 잡았더니 뺀 걸 줄이 뚝 끊어지면서 밑에 벼랑으로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커봐. 접근 금지 하라고 그랬잖아. 가까이 오면 떨어져 죽는다고 했잖아. 나는 우회방지설 다 설치했으니까 할 일 다 했답니다. 한 겁니까? 아니죠. 따라서 그런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염려하여 뭐를 예치하게 한다? 이행 보증금이라는 걸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로다가 실시계획 인가내주면서 기위 환경조 하는 걸 조건으로 인가내주면서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이 이해보증금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자가 있죠. 거기 예치 면제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든 일정한 지방공단 같은 지방공사 같은 이런 데는 특정한 애들은 한마디로 공공기관 등은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이해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떼먹고 도망갈 놈들이 아닌 거로 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맨 밑에 93페이지 맨 밑에 쪽 실시계 고시의 효과. 그래서 인가받고 그 인가권자가 인가내준 사실을 관보나 공부에다가 고시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 관련 인허가 등에 의지해가지고 다음 페이지. 사실은 거의 네 가지만 써놨지만 맨 끝에 협의 등 해서 등자 써놨잖아. 엄청나게 많아요. 한 열 몇 가지 됩니다. 다 못 외웁니다. 어차피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게 나왔으니까 뭘 받는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예, 실시계 인가 났으면요. 건축물 짓는 것에 대해서 따로 건축허가 안 받아도, 건축법에는 건축허가 안 받아도,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실시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다른 법령에는 그와 비슷한 거 받아야 되는 것들은 다 받은 거로 본다라고 함으로써, 따로 받지 않는 그렇게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경제적 효과, 즉,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뭐뭐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줌으로써, 따로 받을 필요가 없더라. 그런 뜻입니다. 자,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죠? 사업 시행위원 조치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죠. 실시계 인가받고 고시했으면, 이제 뭐 하면 되죠? 실시계 인가받은 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잠깐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 시행을 위해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있더라. 사업 시행위원 조치라는 게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서는 이제 뭐 해야 돼요? 대부분이 저게 뭘까? 한마디로 말은 보상과 관련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도로 만들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됐다. 다른 말로 도시군 계획서 결정고시가 됐었죠. 그다음에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뭐 해야 됩니까? 이거 급하게 낼 도로냐? 천천히 내도 될 것이냐?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것이냐?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것이냐? 그걸 결정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3개월 내에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럼 일단 1단계에 포함이 됐어. 그럼 누굴 정한다? 누가 도로를 낼 건지 사업시행자를 정하자. 사업시행자. 지금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사람이 할 일,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바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했습니다. 그럼 이제 실시계획대로 사업에 들어가도 되죠. 인가받은 대로. 그런데 문제는 이 도로 내는데 뭐부터 해야 됩니까? 보상비를 줘야
저 토지에다 도로를 낼 수 있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사유지들이 있는데 보상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도로 낸다고 하면 저 토지 소유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발하겠죠. 따라서 보상과 관련된 필요한 몇 가지 조치가 있더라. 이걸 사업 시행 위한 조치라는 제목으로써 거기 여러분들 94페이지 중간 밑에 4번 하고 나온 그게 사업 시행 위한 조치라는 게 보상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보상비를 주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죠? 일단은 이 사람 소유자가 맞는지 틀린지 또는 여기 있는 토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등기부등본 다 떼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띄다 보면 뭐죠? 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런 돈은 들어가는 그 수수료 이거 내야 됩니까? 무료로 할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무료로 사업을 무료로 그런 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무료죠?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야? 공익사업이거든요.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사업이니까 이거는 일종의 공익사업, 공익사업이니까 각종 서류를 열람하거나 교부 청구하는 걸 무료로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자, 따라서 등기부등본 떼보고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떼서 이제 소유자 확인하고 건축물 확인하고 그때 대지 면적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할 게 뭘까?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합니다. 소유자한테. 자, 귀약 가지고 있는 그 토지 옛날에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만 결정고시 됐었고 사업이 시행되지 못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보상비를 주고 사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필요한 이러이러한 서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냈더니 그게 뭐랍니까?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해서 막 구해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연락이 안 되잖아. 그럼 그 연락이 안 되면 사업 시행하지 말고 한없이 그 사람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공시로 송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사람의 주소나 거수가 불명해서 연락이 안 되면 공시 송달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 공시로 송달한 방법으로 내용을 전 공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들이 공시 송달 하려면 함부로하지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 관할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밑에 토지 한 페이지 이제는 그 사람이 연락이 됐어. 그럼 이제 뭐 줘야 됩니까? 보상비 줘야 되죠. 그래서 먼저 보상비 주려면 뭐부터 한다? 협의부터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 이루어진 대로 협의 보상하면 되는데 안 되면 할 수 없이 수용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 및 사용에 관한 게 거의 쭉 나오죠. 그래서 수용 사용에서 강제로 다 사들였습니다. 자, 그게 이제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이고 근데 그때 그 도로 내는 그 땅에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사유주도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는 국공유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국공유지 도로 내겠다는 도시군 관리구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도로 낼 땅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함부로 다른 목적으로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처분하면 그 행위는 어떻게 될까? 무효한다라는 게 밑에 동그라미 4번 국공유지 처분 제한에 관한 내용이 그겁니다. 자, 이제 뭐가 다 끝났어. 이제 보상비 끝났으니까 도로 만듭니다. 공사, 시공 다 끝났어? 그러면 제대로 공사했는지 또 확인해야 되겠죠. 그게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업 시행자가 인과권자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공사 끝났는지 확인해보고 이상 없다? 공사 완료 공고한 다음 그 다음에 뭐 안 된다? 이제 도로 공사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사업이 다 종료되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하고 공사료 공고라는 거라면 공사는 다 끝났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맨 밑에 그중에 공공설은 누구한테 기속되느냐. 그 만들어진 것 중에 공공설이 있다면 그 도로라든지 또는 그런 도로라든지 또는 그 조성되는 그 공원 같은 게 만들어지면 이건 누구한테 기속될 거냐. 공공설 기속에 관한 거. 이거는 나중에 개발행위에서도 나올 때 다음 주에 나오는 개발행위에서도 공공설 기속했는데 거기 있는 걸 준용하랍니다. 거기 있는 걸 가자. 두 번째는 조성된 대지 건축물의 처분 순위 하는데 그건 아직은 애울 필요 없고 이제 마지막 나온 게 비용의 부담입니다. 이때 이런 도로 만드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래서 비용의 부담하고 나오는데 이건 가끔 한 번씩 시험 지납니다.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그때 살펴볼 거니까 지금은 생략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뭐가 다 끝났어. 정상적인 사업 시행 절차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도로 만든다는 곳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땅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설부지에 대한 조치로서 어떤 것들이 있더냐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쉬었다 가도록 합니다.